2021년 3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사순절 29번째 되는 날입니다.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또 월요일 아침 또 예배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며 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제자도를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복된 하루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다 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이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오늘 사순절 29번째 되는 날입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24장 속에서 예수님의 마태복음에는 이제 5번의 예수님의 강론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첫 번째 강론이었다면 오늘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다섯 번째 강론인데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다음에 종말의 때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또 24장 전체를 읽어보면 우리 이게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1장 35절까지, 그다음에 36절부터 나머지 이렇게 뒷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들이 특별히 성전 건물을 가르쳐 보이려고 이렇게 나와 왔다. 제자들도 이제 성전과 그 건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이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이 말씀은 정확하게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디도 장군에 의해서 정확하게 그게 성취가 된 사건인데 그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때 이제 제자들이 이제 질문을 던지는데 감람산에 위에서 앉아있을 제자들이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느 때라는 것은 바로 성전이 무너지고 돌 하나의 돌 위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것. 바로 그것이 언제 일어날 것입니까? 라는 질문과 또 하나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게 두 가지를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4장을 우리가 전체 읽어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한 어떤 징조의 말씀,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어떤 징조를 때 그런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말씀, 그게 이제 35절까지, 그러니까 오늘 14절까지 읽었는데요. 35절까지는 대부분이 이제 곧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한 그 시기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35절 이하에는 세상 끝, 예수님의 재림에 어떤 징조가 일어날지 그렇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제자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당시에 인식을 바로 예루살렘 멸망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어떤 세상 끝, 예수님 마지막 때로 동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 중에는. 그러나 이제 왜냐면 이제 예수님 말씀하실 때가 거의 뭐 33년 정도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종말과 연결되어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제자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리고 세상의 종말을 구분해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14절까지 내용은 일차적으로 바로 이거를 종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파괴되는 그때의 징조를 예수님이 말씀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많은 사람 미혹할 것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바로 70년경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패망하기 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스스로가 메시아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 복부적인 어떤 난리들, 전쟁들, 그리고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징조들이 예루살렘 멸망하기까지 그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처음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 아하, 가까웠다. 그런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끝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가 가까워지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것도 이것을 예수님의 어떤 마지막 재림에 대해 세상 끝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반복적으로 생기게 된다는 것을. 그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재난이라는 것은 종말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예루살렘의 멸망을 그 재난을 예,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제자들이 대부분 죽었던 때가 64년을 기준으로 해서 67년까지 대부분 사도 바울도 그 시기에 죽었고 베드로도 다 그때 죽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네로 황제의 로마의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기독교 핍박이 가장 극심할 때 많은 사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그런 징조들이 예루살렘 멸망이 70년이니까 불과 이제 3, 4년 전에 그런 일들이 생긴 거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죠. 그런 핍박이 있었고,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 서로 미워하게 되고,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고. 초대교회 때도 거짓 선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고, 불법이 성하며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거를 우리가 종말의 때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바로 예루살렘 멸망 전에 일어날 징조들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종말의,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의 때에, 재난의 때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비록 그때 어떤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견디는 자는 결국 스데반 집사님처럼 구원을 얻게 된다. 주님께서 그 영혼을 거두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재난의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인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종말의 때까지 확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고 그 당시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인식하기까지 저 모든 민족이라는 개념을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말 5대양 6대주의 어떤 모든 비전도 종족,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바로 저것은 이스라엘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앞서서 보면 10장, 뭐 15장에 보면 먼저 복음이 이스라엘 영내, 유대 지역, 지경에 먼저 선포되어야 되리라 하면서 한정하거든요, 유대인들에게로.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아주 새로운 국면이 바뀌게 될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울타리를 영역을 벗어나서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게 될 것.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 보았지만 베드로도 그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힘든 과정들을 지나고 나서야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의 교회와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한 이방 교회, 이런 현실적인 모습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저 모든 민족이라는 개념이 바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모든 열방이라는 개념보다는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그 종말의 때가 바로 그렇게 점점 확장될 것이다. 부활 이후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24장에는 바로 예수님의 그 강론 속에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다음에 36절 이하에 이제 세상의 종말에 대해 어떤 일들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것은 어떤 두려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주님께서는 더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고 인내해서 그 고난을 이겨나가도록 제자들에게 독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종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지금 이곳이 천국인데,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장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를 잘 인식하면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성도들, 성도님들, 그리고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지막 다섯 번째 강론 속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가는 사실 우리에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킴으로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중요한 것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돼서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할 때 항상 깨어있는 심령으로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시더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겪게 될 환난과 고통과 그런 고난 속에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일터와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칭찬도를 쓰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어서서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더 힘써서 주님의 일을 할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때 우리가 어떤 신앙을 지켜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와 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 우리가 그런 것에 마음을 두기보다 바로 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그런 고통이 있을 때에 믿음으로 굳건히 흔들림 없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제자들이 순종하며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들도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정가정마다
주님의 평강과 사랑이 충만한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일터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그 일터를 지켜주셔서 생명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혼을 앞둔 자녀들에게는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아름다운 정말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선교지 가운데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연약한 몸을 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 교통하심, 함께하심이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깨어있는 심령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내일도 우리 7시 45분에 예배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성령 충만한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또 소망과 기쁨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